오랜만에 돌아온 소금이 영상 리뷰네. 바나밤밤밤. 바로바로 소라의 기능 관리해서 신설되는 방법에서 아주아주 오래 걸렸답니다. 두달전 신설된 꽤 아주 오래전 인형이랑 같이 시켰는데 인형은 먼저 오고 옷은 아주아주 늦게 왔다는 정보야. 얘는 코팅해주면 되니까 잘라주고요. 이렇게 잘라버려. 귀찮아. 캐릭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토끼가 그려져 있어요. 고스로를 봅니다. 벨트도 이렇게 있답니다. 멜빵처럼. 이렇게 옷도 크롭티처럼 있고 모자도 이렇게 귀여워요. 요 아이한테 30cm용 커다란 아이한테 입혀주려고 산 거랑 요 인형한테 입혀주려고 사온 것이요. 가발 때 지금 머리 산발 난리 났는데 그대로 보관을 안 해서 그래. 깜찍하죠? 귀엽고 가발 처음에 씌울 때 엄청 힘들었는데 막상 씌우고 나니 잘 어울리네. 어울리지 않는 이 꽃, 목걸이 치우고 멀리서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우선 옷부터 입혀야 모자는 나중에 입혀야 돼. 떨어져.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 아, 뒤, 똑딱이네. 다행히 입히기 쉽게 똑딱이에요. 단추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게 근데 들어가나? 팔이 너무 얇은데? 옷이 너무 작고, 얘는 또 머리, 그냥 팔이 두꺼운데? 들어가긴 들어간다. 다행히 들어가네. 옷싹 들어가. 잘 맞아, 잘 맞아. 30cm용으로 산 거라, 괜히 거대 인형용으로 산게 아니에요. 20cm용 따로 있었는데, 전 30cm로 시켰거든요. 괜히 30cm용이 아니다. 들어간다. 다행이다. 사이즈 맞게 산 거다. 여러분, 인형 옷살 때는 반드시 사이즈 잘 보고 구매하세요. 안 그러면 폭망합니다. 진짜. 머리 뒤집어서. 속다리부터 채워줘요. 밑에부터 채워줘요. 엉덩이 방댕이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가지고 지금 화면을 안 내리고 있어. 인형 빵댕이 노딱 걸릴 것 같아. 짱구도 노딱이 걸리는 시대에. 노딱구, 데뷔구. 근데 짱구는 하는 행동이 19세에 걸려야 될것 같은데. 어우, 너무 귀엽다. 잘 어울려요. 마녀 같은 느낌. 가발 때문에 이제 머리 안에 있는 머리가 보일 뻔. 정수리까지 예쁜 지저분한 머리 치우고. 한정판인데 아직도 몇달 내내 팔고 있다는 그 비싼 인형. 내가 살 때는 아주 비쌌는데 지금은 세일까지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그 인형. 소매까지 걷어 올려야 이거 팔이 보여요. 얼굴이 된다. 손바닥이 보여요. 뼈깅이라서 옷 입히면 아주 자연스럽게 관절 인형처럼 이렇게 된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 배가 적나라해 보이는 거 아니니? 근데 여기가 포인트라, 별자리 포인트라 보이면 좋을 수도. 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겠죠?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고. 그 찢어지니까. 얘도 팔을 어떻게 하는 건가 본데. 이 토끼 부분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림 너무 할로윈 느낌? 너무 귀여워. 이렇게 올려서 벨트 부분에 팔에 끼우는 건가 본데요? 그쵸? 아닌가? 한번 해볼게요. 아, 맞나 보다. 다행히 늘어나. 이거 따로 이거 빼야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아도 되네요. 좋다. 요새 옷 되게 잘 나온다. 그쵸? 그리고 벌써부터 옷 입히는 것도 힘들어. 됐다. 어, 귀여워. 치마 너무 귀엽다. 잘 어울리나요, 이게? 안 어울리나? 안 어울릴까봐 걱정 좀 했는데 조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모양을 잘 잡아줘서. 고스로 리폼. 귀여워. 얘는 뭘까요? 꼬리인가? 얼어 죽을 꼬리. 꼬리인가 본데. 얘는 꼬리가 없는 인형인데. 꼬리가 없으면 만들면 되나? 여기다 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건가? 이런 식으로? 꼬리, 꼬리. 엉디에, 내 엉덩이에 지금 저 자석이 떨어질 텐데, 이렇게 하면. 아니, 아, 여기 옷에 붙는구나. 그래, 엉덩이에 붙이면 안 붙어. 어떻게 붙이나 했는데 옷에 붙네. 다행이다. 꼬리가 없는데 꼬리가 생겼네요, 덕분에. 이옷 때문에. 여기 리본이 묶여있는데, 풀려서 왔네. 어쩐지 끈이 쓸데없이 길더라. 에이씨, 왜 끈이 풀려서 왔을까요? 그건 좀 싫은데?
다시 한번 묶어줄게요. 한번 묶고, 잘안 보이지만 다 완성됐을 때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거는 접착제 같은 걸로 붙여야 나중에 안 풀리긴 해. 이게 접착제로 안 붙이면 또 풀려, 또 풀려, 또 풀려. 열받아하고 나중에 짜증나거든요? 저는 붙이는 편인데, 근데 인형 퀄리티 생각하면 또안 붙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서 자유랑. 전 일단 안 붙여보고 계속 풀리면 짜증나고 빡쳐갖고 아마 붙일 거예요. 남이 안 시키고 막, 야, 비싼 옷인데 그렇게 하지 마. 이래도 붙일 것 같아요. 왜냐면 짜증나거든. 자꾸 풀리면 열받아갖고. 안 되겠다 싶어. 얍. 됐다. 한번 묶어줬고요. 끈을 조절해서 잘 묶어줘요. 됐다. 얘도 끈이 아주 길죠. 모자. 이거 못 만드는데 좀 원단 많이 안 들어갔겠는데? 그래도 귀여워. 근데 힘들었겠어, 좀. 모자가 제일 활용점정이다. 제일 귀여운데? 아, 미쳤다. 모자 제일 귀여워. 약간 쿠루미 재질 아니에요? 이런 망마 모자? 고스로 리폼? 너무 귀여운데? 근데 길게 씹어. 막 씌우는 게 맞나? 아, 요거 아니에요. 18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뒤로 이렇게 씌우는 건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닌가? 씌우는 걸 봤어야지 말이지. 상세 페이지엔 이렇게 써있던 것 같은데, 이마까지. 이렇게 쓰는 건가? 근데 머리가 너무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단점이 머리가 슬쩍씩 커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일단 한번 입혀봤는데, 잘 모르겠어. 한번 확인해보고 올게. 근데 귀엽지. 사진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되게 많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직접 해보니까는 축 처지고, 잘안 씌워지고, 자꾸 벗겨져요. 단점은 좀 있다. 근데 옷은 마음에 드는데, 모자가 크로미 재질이 귀엽긴 한데, 씌우기가 좀 힘들다. 좀 비싸다, 그리고 단점이. 이거 천조알이 솔직히 양 많이 안 들었으면서, 디테일은 좋아도 자수 같은 퀄리티가 높아서 비싼 건가? 이거 앞엔 달아주는 게 힘들어서. 재질은 얇고 보들보들하면서도 디자인 값인지 모르겠는데 좀 비싼데 귀엽기도 하고 진짜 애매한 느낌? 4점, 8점에 3.2점 정도? 애매하네요. 근데 귀엽다. 근데 어쨌든 뻘거숭이에서 바디에 드디어 예쁘고 귀여운 모자까지 있는 소주성 여고딕 스타일을 완성했습니다. 귀엽죠? 리뷰를 했는데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접착제로 솔직히 여기도 이렇게 위로 해서 붙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야 얼굴도 잘 보이고 귀엽게.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잔머리도 정리해야지 얘가 이쁜데. 에휴, 앞머리 좀 잘라줄까요? 얼굴 좀 가릴 거. 얼굴 가리는 게 제일 싫어. 잔머리 같은 거 가발이나 이해하는데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여기도 잔머리 삐켜주면 되긴 하는데 너무 쓸데없이 양이 많다. 가발이라도 아무리. 얼굴 가리는 부분은 대다 잘라버릴 거야. 여기도 좀 자르면 얼굴이 잘 보여서 좋아요. 과감하게 잘라줍시다. 어차피 가발 숱은 아주 많으니까. 얼굴이 잘안 보여. 잔머리 잘라주기. 삐약. 아, 그래도 잘라도 끝이 없네. 잔머리가 너무 많아.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런데 잔머리가 많다. 얼굴 가리는 것좀 지우고 가발도 뒤로 좀 당겨서 앞머리가 잘 보이게. 뼈긴 소리. 뼈 두두둑 두두둑. 앞머리가 잘 보이게 여기 가르마를 타주면 좀더 낫지 않을까? 잔머리 잘라주면. 나는 멀쩡한 머리도 잘라버리고. 썸네일 각 완성? 머리 좀 빗겨주고 싶네. 지저분하고 엉켜가지고. 으시렁. 손으로 좀 빗겨줘야겠다. 이게 좀 엉켰어. 마녀 느낌? 이거 묶어주면 딱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묶어줄까요, 머리 좀? 너무 길어서 쓸데없이 지저분하고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사진상에도 묶여있더라고요. 마녀컨셉인가봐. 이 옷이 분위기에 맞게 묶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고무줄로 묶어줄게. 컬러 고무줄이 여기 있거든요. 색깔 없는 거 말고 색깔 있는 거. 티셔츠는 분홍색으로 해줄게. 노란색은 너무 티가 안 나. 해줬으면 티가 좀 나야지. 그쵸? 인상 고무줄도 있고. 이거는 적당히로 분홍이 보라 이렇게. 분홍이 하늘 이렇게 할까? 아니야, 그냥 분홍으로 두 개 삽시다. 그리고 일반 고무줄도 집어넣고. 됐다. 머리를 묶어줍시다. 짜도 되는데 묶는 게 포니테일이 제일 귀여울 것 같아서. 아리즈웰이라고 이상한 소리 할 뻔. 졸린가 봐. 새벽이라 정신이 없어. 리뷰하는데 새벽에 리뷰하는 정신 나간 소금씨. 고무줄이 탄탄해서 세 번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 말고 세 번까지. 세 번까지만 묶읍시다. 젤리 재질 같은 고무줄이라 좋네요. 가발 샀을 때 준 건데. 산 게 아니고 세트로 가발 때랑 같이 오거든요. 이거 시키면 가발 있는 버전 있고 없는 버전이 있는데 가발 있는 버전 시키면 세트로 줘요. 고무줄 괜히 있는 게 아니라 묶으라고 준 거네. 잘 어울리나요 나를? 반대쪽도 좀 묶어줄까? 근데 앞머리가 쓸데없이 길긴 해. 뒷머리 좀 잡아당기면 앞으로 올 텐데. 됐다. 이렇게 좀 낫죠? 가발 위치가 애매해서 영상 원래 이걸로 끝낼라 했는데 안 되겠어. 머리도 좀 해주고 묶어주고 해야지. 앞머리를 좀 더 짧게 자를까? 네, 적당한 길인 것 같아. 약간 여기까지 잘라버릴까? 귀엽게. 아니 좀 내 인형은 소인형은 솔직히 긴 게 좀 귀엽긴 한데 이건 너무 긴데. 앞머리 쓸데없이 길어. 저 뒤로 당겨주면 괜찮아. 됐다. 괜찮죠? 가위, 잔머리, 자르다 시간 다가. 난 영상이 쓸데없이 길어지는 게 싫다고. 보는 사람들 힘들단 말이야. 그쵸? 과감하게 딱딱딱 잘라주고. 여기 머리 볼륨이 너무 위에 올라와 있어서 좀 빼줘요. 머리카락 너무 볼륨이 있어 지금. 윗머리가 이렇게 잡아당기면 밑으로 오잖아요. 요게 볼륨을 좀 꺼줘야지. 너무 위로 올라가 있어갖고 짜증나. 보기 흉해. 잡아당겨. 잡아당겨. 빨리 더. 됐어. 그리고 뒤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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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깜찍해. 이만큼. 됐어. 되겠죠? 적당히. 아 힘든데? 괜히 묶었나? 아, 머리가 앞머리, 아, 가발인 게 너무 티가 나서. 노란 머리가 너무 잘 보이잖아. 머리핀 같은 거 해줘도 그러면 티가 좀 덜 날 텐데. 얘는 좀 빼줘야 앞머리. 그래야 티가 좀 덜 나. 됐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옆머리 덮어주죠. 뒷머리로. 적당히 잘 묶었죠? 이쁘게 묶었다, 그래도. 반대도 이제 끝까지 묶어줍시다. 그래도 묶은 게 더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이 얘는 윗머리 볼륨을 좀 줄여서 묶어줄 거라 위에도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묶어줍시다. 먹은 게 밥에 먹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진 않나? 근데 벌써 배가 또 고파. 설탕 같은 걸 먹으면 단 거 먹은 사람이 단 것 때문에 배가 고프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탕후루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또. 아예 먹었는데 쓸데없이 배고파. 플러스 화면 넘어갈 때마다 짜증나는데 카메라 오늘 안 넘어가게 하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한번 넘어갈 뻔했어. 내가 그렇지 뭐 또 에이 이런 방송이 날 도와주질 않네. 그냥 장비까지도 이야 고무줄로 묶어서. 그래도 아 배에서 꼬르륵 천둥소리 천둥소리 싫어. 했다. 이렇게 해서 양갈래 머리로 묶어줬어요. 포니테일 잡아당기죠. 아 윗머리 나오는 거 싫어요. 윗머리 튀어나오면 좀 징그러워.
내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요새 일이 잘안 돼가고 경제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필요하신 분이 있다 그랬어가지고 가입했으면 좋겠다. 방그 이차설명도 좀 받으시고 군인분은 전화를 안 받으셔. 바쁘신가 봐. 아 이게 머리가 애매하게 나와 있네 지금. 누군가? 어디에 있는 부분이지 이게? 요건가? 모르겠다. 잡아당겨 그냥. 일단 난장판이 된 가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뒷머리 잡아당겨야 돼. 앞머리 말고 뒷머리까지 제대로 해서 볼륨을 좀 줄여놓으면 완성이 됐죠? 머리 인형 빗으로 빗어줘야 되는데 원래 이런 건 뒷머리는 놔둬도 되겠죠? 안 갈래요? 뒷머리를 좀 가려주자. 가발이 있는 거 됐다. 바라바라밤 노란 머리가 타고요. 모자를 씌워줘. 못 끄니까 뭔가 조금 이상해. 힘들어. 다들 달비 가발을 그래서 씌우나봐. 자꾸 못 나가서 가발이. 이렇게 하면 좀더 귀엽나요? 근데 이거 모자 자체가 좀 잘못 만든 느낌? 잘 안 들어가. 하, 힘들다. 잘 안 들어가서 승질나는데? 썸네일과 인정? 노인정. 머리 엉망이야. 묶지 말걸 그랬나? 못 빼니까 조금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묶지 말까요? 묶지 말자 그냥. 야 너 그냥 살아라. 결국 포기. 너 그냥 살아 그냥. 이쁜데 살아. 응? 원래 머릿결 좋았잖아. 괜히 머릿결만 더 상한다. 괜히 묶지 마라. 에휴 풀어 풀어. 풀어 승질나. 아이고 머리카락만 다 갖다 버리네 그냥. 내리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너 그냥 내린 채로 살래? 너무 올라가 있어서 별론가 머리가? 너 그냥 내려간 채로 살래?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독특하게? 아 이것도 나름 귀여운데? 너 그냥 이렇게 살래 머리? 귀여운데? 앞머리 좀 자를까? 눈 좀 보이게? 너무 길어. 근데 자르면 또 모양이 안 예쁠까봐 애매해가지고 이만큼만 자를까? 코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씨 애매하네. 이게 뒤에 잡아당기면 앞머리가 또 위로 올라가는데 노란 머리가 다 보이니까 아 애매해. 잔머리나 잘라주자. 잔머리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옆으로 넘겨줄까? 빗어서? 자르지 말고? 좀 빗어줄 필요도 있어 머리를. 그래야 귀엽지. 약간 이런 식으로 묶는 게 더 귀엽긴 하다. 희한하게. 됐다. 이 상태에서 예쁘다 예뻐. 잘 된 것 같아. 아닌가? 내 기분 탓인가? 핀셋 머리핀 핀셋이래. 머리핀 있으면 이렇게 고정시킬 텐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더군지. 이런 가발 잡아당기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오잖아. 어디 보니까 부분을 찾아야 돼. 여기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잡아당기다 보면 분명히 얘랑 연결된 게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못 찾겠어. 못 찾겠다. 꾀꼬리. 언제적 꾀꼬리. 세대 차이. 씨 이거 어딨어 대체.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 빡세 빡세. 여긴가? 옆인가? 여기 옆에? 옆에? 어, 여기 옆인가 보다. 아 힘들어. 모르겠다. 못 찾겠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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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내려 쭉.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 가발이? 아닌가? 근데 이거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
귀엽다 그래도. 이 모자가 진짜 최악인데? 너무 안 써줘요. 뒤로 해도. 아, 힘들어, 힘들어. 머리 찢어질 것 같아. 대충 이런 모습이니. 끈으로 달아가냐, 만들어주든가, 고무줄 이렇게 해갖고, 어? 턱에 달게 만들어주든지, 오다리 이렇게 만들어놔갖고, 그냥, 사람을 승진나게 만들어. 변형을 시켜버릴까 보다. 그냥, 열받는데? 이게 설마 이게 풀려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 여기 원래 풀려있던데, 이거 묶은 상태로 풀려고 한 거 아닐까요? 머리를, 이게 원래 이랬던 거야. 그래서 내가 괜히 묶은 거고, 사실 내가 와서 묶으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자꾸 안 맞으니까 짜증이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머리에 씌운 상태로 묶는 거지. 그러면 되지 않을까? 사이즈가 너무 안 맞아서 승질 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화가 나고 막 열받고 욕이 나올라 그래서 이 상태로 묶어주는 건가 봐. 한번 묶어볼게요. 이래도 안 되면 나 진짜 열받아서 그냥 여기서 리뷰 끝내야지. 이게 뭐니 이게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인심 짜증. 머리 쉬운 채로 꾹 하면 이게 묶이나 반대쪽으로 잘 안 묶이는데 모르겠다. 조여요. 머리 한번 조여보자. 조여보자. 다음에 맞춰서 리본까지 쭉 묶어보는 거지. 영상 한 시간 넘어가겠는데 이런가 봐. 안 돼. 쓸데없이, 쓸데없이 길면 안 좋단 말이야. 아, 나는 옷을 리뷰하려 했는데 인형을 리뷰하게 생겼잖아. 예전에 한번 이거 리뷰했던 인형인데. 한정판이라고. 근데 한정판이라고 해놓고 아직도 팔고 있다는. 이름만 한정판이야? 쓸데없이 비싸기는 비싸가지고.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준다, 내가. 리본이 어디 갔나 했지, 여기. 쓸데없이 말이 많았지만, 리본 보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고. 하다 보니까, 리본이 예쁘게 또 벗겨서 잘 있네요. 됐다. 그리고, 아, 모자 벗겨졌어. 안 돼, 이거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안 맞나 봐. 어, 열받아. 어, 짜증나. 머리 씌운 채로 묶어졌는데, 역시나 벗겨집니다. 잘 안 되네요. 저 같으면 그냥 여기다 끈을 연결해 턱에다 빤 다음에 씌워주겠어. 진짜 너무 열받아서 안 되겠어.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본의 아니게 얘 머리를 이렇게 옆에 넘겨주면 돼. 자르지 말고. 그럼 눈이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여갖고 별로 안 예쁜 건데. 됐어. 예쁜 안 예쁜 모자 예쁜 옷. 이거 모자 얘 말고 다른 씌워주자. 승질나서 안 되겠다. 화가 나, 화가 나. 어울리긴 하는데, 아, 너무 화가 나요. 아, 승질이 나, 진짜. 왜냐면, 너무 안 맞아서, 성 화가 나요. 머리 엉망이 다시 묶어주자. 아, 열받아. 진심. 화나, 화나. 얘는 왜 다시 묶어주냐면, 자꾸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열받아요. 머리, 빗이 있을 텐데. 이씨, 인형 가발 쓸 때 왜 빗을 같이 주는 줄 알았어. 쓸데없이 괜히 주는 게 아니야. 쓸데없는 게 아니고 필요하니까 주는 거야. 근데 난 손빗질 하겠어요. 귀찮거든. 카메라 넘어가는 거 제일 싫어. 머리를 잘 비껴준 다음에 가발도 빠지긴 빠지거든요. 가발 쓰지 마라. 사람 머리처럼. 그래서 나중에 없어지, 머리카락 없어질 정도로 빠지면 돼. 끊어졌어, 고무줄. 강한 고무줄이었는데. 아쉽다. 다른 거. 똑같은 고무줄인데, 다른 고무줄. 그냥 똑같은 분, 안 끊어진 거. 끊어지지 않은 분은 아직 꺼내서 묶어줍시다. 이왕 묶을 거 예쁘게 묶어줍시다. 뒷머리까지 같이 묶어줘요. 한 번에. 착. 이만큼 아래로 내려올 만큼만 해서 약간 카리나 윈터님들 이렇게 막 쪼 밑으로 묶던데 위로 말고 아닌가? 모르겠어. 다른 연예인 했어도 연예인 제일 OST 약간 그런 귀엽감지 뽀짝한 청순 여고생 90년대 일본 스타일 80년대 일본인들이 많이 했을 법한 만화 그림은 항상 초딩 때 많이 그린다 그 헤어스타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많이 못 봤다. 왜? 그러려면 얼굴이 너무 예뻐야 되기 때문이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 됐다.
스웨트를 좀 내리면 풍성하게 되겠죠? 완성. 이 뒷머리는 좀 빼주죠. 머리가 너무 풍성해. 뒷머리 빼줘. 너무 많이 들었어. 됐어. 빼. 되겠지? 적당히 풍성하게. 잘 됐다. 머리가 지금 좀 잘 나왔어. 커리. 얘도 다시 묶어줄까요? 너무 이상하게 묶였어 지금. 얘 위로 올리자. 너무 볼륨이 죽어있다. 됐어. 이렇게. 여기 다시 묶을까요? 아 근데 여기 내리는 게 더 이쁜가? 쓸데없이 내리고 올리고 하느라 시간 다 잡아먹는 중. 뭐 뼈깅이나 무릎이 부러지네 다행히. 얘 지금 머리가 지금 잘 안 맞아요. 이 길이가. 잘라줘야겠어. 안 되겠어. 길이가 너무 안 맞아. 됐어. 맞는다 이제. 이 정도 됐겠죠? 여기도 삐져준 다음 다시 묶을게요. 시접하네. 카메라 넘어가고 난리 났다. 네 번이나 넘어갔네. 에이 짜증나. 에이 승질만 늘어나는 새 소음이야. 배터리가 없네. 충전해야지. 아니 또 이 와중에도 배터리가 없어. 핸드폰 충전 안 해가지고. 짜증내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더 승질나네요. 옷 입혀주다가 열받아가고 지저분하게 돌아가요. 카메라도 막 내려가고 난리 났어. 근데 약간 야구 재질인데 느낌이. 모자가 역시 있어야 되는데 모자가 없어가지고. 하, 이 한숨이 나오게 하는 나의 인형. 다행히 고무줄 안 끊어졌다 이거. 잘 빗어서 머리를 정돈을 잘 해갖고 묶어줘. 약간 마녀 같은 느낌인데 지금 머리가 길어가지고. 근데 다행히 가발이 빠지는 게 없어. 고급 가발인가 봐요. 비싼 가발이라 그런지 잘 안 빠지네. 싸구려 가발을 쓸지 난리 났을 텐데 엉키고 막 다 부러지고 난장판 되고 난리 나고 그랬을 텐데. 그쵸? 머리가 워낙 예쁜 가발이라 괜찮은가 봐. 플래시 지금 부족해서 안 터지는데 큰일 났네. 적당히 잡아서. 아 난리나. 뒷머리까지 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이만큼만 해서 머리 부피에 신경을 쓴 다음 묶어줍시다. 나 이제 빗이 없어도 묶을 수 있어. 난 감으로 묶으면 돼. 하, 힘들다 쓸데없이. 아이고 많이 잡았어야 됐나? 어쨌든 완성 했으니까 적당히 완성이 됐겠지요? 너무 밑으로 내려갔어. 위로 올리자. 볼륨 편하게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얘도 위로 올려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밑으로 볼륨을 주면 완성. 네, 펴졌다. 완성. 드디어 완성했다. 안 보고 불도 안 보고 켜서 여기도 완벽해. 이제 볼륨 머리에 볼륨 집착하는 집착공. 집착광공이다. 아 힘들었다. 머리카락 이거 하는데 가발 씌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머리 정도는 드럽게 힘드네. 그냥 뒷머리도 이쁘게 됐고 우리 뼈빙이 몸이 아주 크고 긴 30cm 얼굴도 크고 몸도 큰 우리 뼈빙이 완성. 귀엽다. 모자는 진짜 아, 그거 역대급으로 힘들겠다. 이거 뭐 어떻게 씌우는 거야, 진짜로. 열받아. 하다가, 열받아서 돌아가죠. 하라는 화나게. 끝까지 씌워보고 싶어. 내 욕심이. 머리 끝까지 집어넣어서 씌워보고 싶어. 안 들어가서 너무. 열받아서 화가 나갖고 안 되겠어. 진짜 억지로 집어넣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갔나. 터질 만큼 미어 터져라. 머리에다 집어넣으니까 들어가요. 이렇게 고개를 좀 떨궈서 얼창각도 유지? 이빨 튀어나온 거 봐. 근데 이거 머리 씌워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볼륨이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모자 느낌.
대충 완성. 하, 진짜 힘들었다. 오라마뇨. 별자리마뇨. 가위로 이렇게 하니까 좀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하고,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 징그럽다기보다. 됐다. 머리는 역시 길어야 예뻐. 인형 머리는. 사람 머리는 답답한데, 인형 머리는 좀 길어야지 예뻐. 됐어. 완성.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던 인형 완성. 얘는 이제 따로 보관해줘야지. 뼈기니. 어때? 보관할 데 따로 없어, 지금. 큰일 났네. 가발이 있어갖고, 아무데나 두면 안 되니까. 전시실에 보관합시다. 봐주셔서 안녕. 귀여운 뽀짝. 인형 위에 올라가 있어. 둘 데가 없어서 지금 당장. 미안하다, 인형아. 진짜 완성. 안녕, 귀여워. 그냥 깜찍.